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인물입니다. 오늘은 고인물 4회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올려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저도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개인 방송을 할 때 정말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말 여기 중심에는 항상 자존감이 있었거든요. 한번 우리 4명의 고인물 멤버의 자존감 테스트 한번 가볼까요? 네. 0에서 100까지 자존감이 있다라고 쳤을 때 100점이 만점이라고 치면 자신의 자존감은 몇 점인지 박사님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옛날에 자존감 상해갖고 되게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자. 그래서 그 뒤로는 무조건 100점 오겨. 100점. 그때는 내가 거의 20점 30점 살았던 것 같아. 근데 그때 딱 깨달았어. 다시는 이러지 말자. 그래서 100. 깨달으면요? 난 51점. 왜요? 왜 1점은? 50점 하면 좀 딱 그거죠. 너무 51점. 강하니까. 51점. 난 충분히 51점이에요. 저는 한 96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문제 틀리는 느낌 정도. 시험 봤을 때 한 문제 틀렸을 때 기분. 애교로 그 정도. 틀린. 애교로 틀린. 그 정도의 느낌. 인조랑 저는 한 80? 왜 웃어요? 한 200 부르려는 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솔직히 100이라서 100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유나는 한 200 부를 것 같아서 100이라고 했지만. 진짜로요? 저 근데 제 자존감 되게 높아 보이나요? 네, 꽤나 있어 보여요. 네. 평소에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일적인 부분에서는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럼 어느 부분에서 좀 마이너스가 많이 되나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 날 그냥 이상 기자님 뭐 윤주라서 방석이죠? 글쎄 그냥 연애? 아 연애에 있어서 저는 좀 낮다고 해야 되나? 좀, 아니 마, 그러니까 상대적 나의 다른 거에 비하면 그럼 좀 이렇게 좋아하는 남성이 생기면 이렇게 좀 막 살살살살 뭐 이러는 아유 저를 바라만만 주십시오. 약간 이런 아 내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른데 민준아 나서 그런 쪽의 이제 만약에 남사와 만났다 네. 아니 이 새끼가 내 그림자를 선생님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건 자존감하고 상관없어요. 그쵸. 네.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무조건 다 자존감이 있는 쪽에 속했습니다. 일단 4명 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서만 인문학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 회복, 자존감을 잘 지키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고민 인문학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인문학에 물어봐. 자존감 높죠? 아니 근데 자존감이라는 게 옛날부터 쓰던 말인가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렇단 말이야. 근데 구별이 안 가요. 자존심은 뭐고 자존감은 뭐고 자만감은 뭐고? 나는 옛날에는 자존심, 자만감 이런 거 옛날 한자 그 우리 문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뭐 프라이드 이런 게 있던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요즘 들어서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튜브 안에서도 자존감 관련해서 강의들이 아마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이제 TV 채널에서 강의 관련한 프로그램을 봐도 자존감 관련해서 이제 많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요새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단어도 없었다. 내가 옛날도 필요 없고 한 90년대까지도 못 들어온 것 같은데 자존심이라고 네. 하나로 그렇지. 그건 나, 전혀 다른 뜻이었다. 자존심은 네. 예. 근데 이 아마 이 책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책 홍보는 아니고 오늘 자존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각자 이제 파트를 나누는데 저는 이제 책 쪽을 좀 보다가 이 자존감 수업이라고 베스트셀러에도 있었던 책인데 시작에 앞서서 이 방금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어에 대해서 한 번씩 이 책에서 나온 사전적 의미를 한번 읊어드리도록 할게요. 자신감, 자만심, 자존심 이 차이를 여러분들은 아세요? 자신감 일단 뭘까요? 자신감 자기가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 이것에 대한 감정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런 마음 자신감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렇지 그 뜻은 나의 능력과
과 이 과업의 난이도를 비교했을 때 내 능력이 높고 과업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난 자신이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이 요구사항 권장사항보다 높구나. 그렇죠. 그래서 일 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이 일이 내가 그래픽 카드가 일 처리를 하기에는 버벅거리는 사양이야.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자신감. 그러면 자만심은 뭘까요? 그러면 나을 것 같아. 자기 능력보다 높은 일인데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만심. 그렇죠. 그러니까 내 능력을 그렇지. 높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그렇지. 이 난이도를 낮게 생각하는 거죠. GTX 660 그래픽 카드가 나 배틀그라운드 돌릴 수 있는데? 라는 느낌. 안 들어가 돌려보면 버벅거려. 프레임 드랍 떨어져. 그럼 마지막 자존심은 뭘까요? 사실 자존심 얘기는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내 능력치 GTX 660이면 660이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나를 그거보다 낮게 봤을 때 내가 있는 상처. 나는 분당 100타를 칠 수 있는데 넌 98타짜리야 라고 했을 때 그 느끼는 감정. 이렇게 얘기해야 시청자들이 더 반응을 하나요? 왜요? 왜? 형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고 한 거예요. 왜요? 왜요? 기자님은요? 자존심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존심 자존감 자존 자존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왜냐면 자신이 존재하는 자신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하는 그 자체? 자신의 존재 자체? 자존심이요? 자존심 자신이 존재하는 그 자체를 느끼는 마음. 나가. 자존심이 뭘까요? 그래서 저런 말 들었을 때 눈도 깜짝 안 하는 게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심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존감과 연관된 감정을 뜻한다고 해요. 자존감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한 답, 즉 생각의 개념이라면 이에 수반되는 감정을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생각, 지적인 이 프로세스와 마음, 심정을 다 이 자존감과 자존심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는 영어를 못해, 영어 0점이야 했을 때 그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0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자존심이라. 그렇죠. 그럼 0점이 어때? 난 아무 상관 없어. 그러면 자존심이 높은 거고. 자존감이. 아 그렇죠. 0점. 난 인간 쓰레기야. 이러면 자존감이 낮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그래서 아마 자존감 이야기가 나올 때 자존심이랑 좀 같이 동반돼서 나오는 것 같은 게 보통은 여기서도 그렇지만 주로 일반적으로는 자존심은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느끼는 상한 감정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왜 간혹 자존심 센 사람들을 보고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오히려 자존감 높은 사람은 저렇게까지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아마 흔히들 하셨을 거예요. 그게 아마 여기서 나온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존심이라는 것은 네. 자존감이 보호되는 최저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능력이잖아. 내가 GTX 660이지만 나는 얼마든지 107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나는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 하지만 내가 최저로 떨어졌을 때 내가 그래도 저기까지는 할 수 있어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무너지는 선, 거기 선이 자존심이라는 거지. 아 맞아. 자존심한테 항상 무너지는 선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한선을 넘어서기만 하면 자존심까지는 무너지지 않는 그 마지막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자존심이고 자존감이라는 건 그거보다 얼마든지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자존감을 많이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자존심도 따라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존심이 세다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으세요? 아니죠. 그게 뭐냐면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떨어지면 얘가 수치가 너무 낮게 내려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자존심이 상할 일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떨어지면 얘도 같이 떨어지다가 결국은 이게 역전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감정보다는 내가 최고의 보루라고 지키는 선마저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완전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죠. 사실 여기 정답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죠. 자존감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그럼 그것은 자존심이 비유되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잖아요. 옛날엔 자존감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진짜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언제 나왔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유명한 여자 강사분이 그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많이 널리 퍼진 거라고 하네요. 어떤 분. 근데 그 자존감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현상은 늘 있었어요. 그걸 이제 자존감이란 말로 표현을 안 했던 거지. 근데 자존감을 가장 저는 그냥 가장 쉽게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존감.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이게 자존감이라고 생각해요. 나르시즘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자기 자신을 정말 이해 안 가게 사랑하면 그게 나르시즘 아닐까요? 이해 안 가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방금 허준 씨가 얘기했던 자존감이 정말 높았을 때 나르시즘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선이 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남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나 혼자 너무나도 높게 생각하는 거는 요새 흔히 말하는 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겠죠. 근자감? 자뻑? 근데 나를 사랑하는 거랑 근자감은 또 조금 다른 자존감이라는 용어는요, 미국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이스가 1890년대에 처음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윌리엄 씨가 자존감이라고 사용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 윌리엄 씨가. 아니, 갑자기 이런 말이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올릴 수 있을까요?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 저는 인문학적이죠. 인문학적인. 왜냐면 저는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으니까. 저는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남이 나를 사랑해줘. 근데 내가 어떻게 나를 안 사랑해? 아, 그러니. 맞아요. 그잖아. 맞는 말. 사랑받는 사람이 어떻게 나 자신을 안 사랑해? 사랑받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 사실. 당신은 사랑받기. 근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인간은 늘 감정이 있고 주변에 현실이 있는데. 교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요. 주변에 자기 현실이 있고 방금 자기가 거기에 대응하는 감정이 있는데 이성과 감정의 문제에서 결국 감정을 왜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 꼭 누군가와 비교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일부러 비교하든 구박을 주든 자기 스스로 비교하든 인간은 늘 자기 수위를 남하고 비교해야 돼요. 여기서 감정이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다스리느냐가 결국 자존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고 가끔 자존감이 높으냐 낮으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잘난 놈을 만나면 자존감이 내려가고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구상에는 항상 어느 분야에서 나보다 잘난 애가 있고 있죠. 나보다 못난 애가 있어요. 있죠. 근데 감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와 똑같은 전공을 하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러면 이걸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반성이 돼요. 야, 쟤는 저렇게 많이 했는데 난 이거밖에 못했나. 다만 그게 자존감이 상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때 만약에 그냥 쟤는 저렇게 공부를 많이 했구나가 아니라 나는 왜 이거밖에 못했지? 나는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못했나? 뭐 내가 환경이 나빴나? 이러면서 좌절하면 그게 좌절감이 떨어져. 네. 교수님 혹시 만약에 똑같은 경우인데 저는 그 비슷한 경험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 전 되게 창피했어요. 그건 뭔가요? 아니 그게 내 말인 거예요. 창피한 거는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에요. 누구나. 그 창피한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야. 그러니까 난 그래서 창피해서 난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박사님과 기자님 말씀하신 게 이 책에도 또 있고 제가 그거를 또 말씀을 드려야지라고 체크해놓은 부분인데 박사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이 감정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뭐 우울한 감정, 슬픈 감정은 충분히 느껴도 되는 건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떻게 생각한다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나는 안 돼. 내지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렇지. 남 탓을 한다거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귀결이 그래서 이 저자는 감탄사로 끝나는 감정일기를 써라 라고 좀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탄사로 끝나는 일기를 써라 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과장님이 야단을 쳤다. 억울하고 분했다. 집에 오자 남편이 집안이 어질러져 있다고 짜증을 냈다.
서운했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내 인생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러웠다. 이렇게 제 감정을 다 나열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까 기자님이 과거에 뭐 기자님 말씀대로라면 왜 이리 마음이 힘들까? 라고 마무리를 했다면 이 저자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지 말고 오늘은 참 여러 가지로 억울한 날이었구나 라고 끝을 맺으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왜요 기자님? 왜 기자님 웃으셨어요? 아니 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를 나한테서 찾으려고 하고 아 내가 왜 그러지? 라고 물음표를 갖지 말고 뭐가 왜 그래요? 그런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고 되게 당연한 이치인 거고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근데 나는 그 순간에서 나한테 그러니까 창피했을 때 나는 그 대답이 명쾌하게 나는데 아 아직 내가 뭐가 모자랐구나 아직 내가 더 해야 되는구나 아직 내가 멀었구나. 근데 그거는 담당사잖아 지금. 그거는 기자님은 내가 자존감이 모자라구나. 감탄사. 기자님은 자존감이 이걸. 높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저 새끼를 제껴야지 이거면 자존감이 나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꼭 저 새끼일 필요는 없었어요. 아, 진짜. 근데 제껴야지 이것도 감탄사인데. 아니 제껴야지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끝맺음인데 나는 또 있잖아. 제껴야겠구나. 내가 제껴야겠구나. 나는 보통 감탄사. 그러니까 우울해지는데 삶에 기가 죽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야. 진짜 별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 누가 나보다 저 같은 경우는 나보다 뭐 저기 뭘 이렇게 내 관련 분야를 잘한다 그러면 뭐 좀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하지만 누가 나보다 달리기 축구를 잘한다 그 왜 내가 거기다 감정을 그치 넣어. 승부를 보고 싶은 내가 잘하고 싶은 그거는 뭐 우울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거에도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사에. 그리고 또 아직 있어 진짜 대부분 사람들 나보다 뭐 옆에 좋은 차를 탄다 이것도 짜증나는 거야. 아 물론 솔직히 저도 그래. 같이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친구였던 애가 부자 돼서 나타나고 뭐 잘 출세했다. 박사님 차보다 좋은 차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용을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용 타고 다니세요? 제 이름이 용이죠. 나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그랬을 때 사람이 어떤 그 감정은 느껴져요. 네네. 나 집에 와서 울지도 않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 쟤랑 절교할 거야.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문제인 거야.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탓으로 돌리는 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행위인 것 같아요. 내가 문제구나. 왜 그랬을까? 이렇게 탓을 돌리지 말고 그렇구나 라고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하면 조금 더 자존감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에 딱 맞는 얘가 지난 4월에 퓰리처상에서 비평문 수상자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제리 살치라는 분이 67살 자셨는데 이분이 젊은 아티스트한테 한 말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몇 개만 추려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주제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질투를 이겨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질투를 이겨내라. 즉 이 질투라는 건 내적인 외적 질투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제가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한번 생각해보니까 아마 이거죠. 비교에 의한 자학이 스스로를 오히려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분께서 질투를 이겨내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질투를 못 이겨내서 불행해진 사람의 사례를 우리가 네. 한번 보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인문학적 접근하고 그러니까 질투를 못 이겨냈다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자존감이 자꾸 낮아서 했던 그런 행동들. 그러니까 난 이분은 자존감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문제였던 한 분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누굽니까?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십니다. 네. 김진규 씨? 아니. 빈센트 반 고흐의 아. 그 고흐의 그림 유난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요? 예. 네. 또 이쪽 미술 쪽이 또 저에다 깊지 않습니까? 세상? 세상? 그란드노르 한 사람? 이 현재 그림 판매 최고가 2억 5천만 불? 현재 일단 지금 이 조사한 거는 2015년 기준인데요. 2015년 고갱에 네. 언제 결혼할 거니 작품이 그런 작품이 있었어? 3억 달러 3억 달러? 응 3억 원이 아니고 3억 달러 네 언제 결혼할 거니? 그렇게 정말 사랑과 전쟁 같은 제목의 그림이?
나한테 3억 달라. 3달러. 2달러 플리즈. 그리고 2014년 세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이 2억 5천억 달러. 굉장하죠? 근데 고흐의 그림은 1990년 고흐의 의사 가시의 초상 3,250만 달러. 그렇지. 고 닥터 가시의 초상은 1990년 작에 8,250만 불. 너게. 근데 이게 당시 최고 기록인데 현재도 다시 나오면 얼마가 될지 모를 정도의 가치래요. 90년이네. 네. 그러니까 2014년짜리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미술품까지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매년 기록을 갱신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저게 지금 나오면 내 생각에는 2천억 가볍게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3억 달러가 아니라 4억, 5억 달러 갈 수 있어요. 저분은 의사 가세라는 선생님이네요. 예. 충청도에 가면은 가위 선생님이네. 할머니들 가세 좀 줘봐. 저 그림이 지금 일본에. 어, 형수님, 4달러 감사합니다. 아유, 4달러. 네. 자, 넘길까요? 네, 넘겨주세요. 이거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밀밭. 8,410만 달러. 이것도 1993년에. 저것도 지금 나오면 3억 달러 가는 거야. 아, 저때 사고 아무도 안 팔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시장에 나오질 않네요. 근데 어쨌든 고흐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화가다라는 거는 분명한 거죠. 까마귀 나는 밀밭은 저 위는 까만색으로 칠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기까지가 그림인 건가요? 저기까지가 그림입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건 이 작품들이 굉장히 최고가다라는 것도 분명하지만 일단 그림도 제일 많다고 해요. 고흐가. 37살에 사망할 때까지 데생 포함해서 몇 점을 남긴 줄 아세요? 한 500개 남겼나요? 1900점을 남겼대요. 막 그리시는 분이셨네. 죽기 전 70일 동안은 거의 하루 한 점을 그렸고 그중 하나가 아까 그 가시의 초상. 아니 와 그렇게 많이 그렸는데도 값어치가 이 정도 그러니까 보세요. 거. 만약에 70점이 한 점당 100억이라고 해도 7천억 원이요. 7천억. 근데 그중 한 점에 지금 3천억 원 찍었거든 거의. 그렇죠. 그럼 70점 중에 한 10개가 1000억이라고 그러면 값이 안 나와요. 아,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봐서는 한마디로 고흐는 자존감이 엄청 높은 사람이네요. 끝판왕이겠죠. 네. 근데 고흐가 살아있을 때 판 작품은 그럼 몇 점이 됐을까요? 약간 이게 이제 생활에 도움이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요? 뭐 10%만 팔았어도 뭐 190점은 팔았겠죠. 그렇지. 한 100여 점은 팔지 않았을까? 살아생전에 한 점. 어... 아르레 붉은 포도밭 400프랑. 고흐가 동생에게 매달 받는 생활비가 150프랑 정도였는데 고작 400프랑. 아, 그럼 세 달치 그 생활비도 안 됐네요. 그렇죠. 근데 고흐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아시죠? 저 사람은 스스로 네, 목숨을 네. 끊었잖아요. 10년만 기다렸어도. 참 예술가의 인생은 그걸 못 견딘 거지. 맞아요. 그 자기가 그려놓고서는 호흡님 사는 동안 정말 힘들게 그거를 살았습니다. 그거를 인정받지 못하는 게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막 후벼 파는 막 이 세상이 너무 미운 막 그렇죠. 그런 이유가 됐어요. 그렇지. 그래서 고흐가 같은 경우는 자존감에 있어서 굉장히 양면적인데 우리가 고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예술가라. 항상 무엇을 찾아내려고 하며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 자가 예술가다. 정말 훌륭한 말이죠. 그리고 고흐가 살아있을 때 비평가들이 정말 심하게 비평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 세상도 그렇고 모르는 애들이 말 함부로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비평가가 있었다라는 건 고흐도 그래도 알려지긴 했다는 거네요. 아 그때 미술 그때는 이제 데뷔를 하게 되면 네. 그 데뷔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 비평가들한테 비평을 받게 돼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에서 음원 발매하면은 음악 대중음악 평론가들이 얘기하듯이 동생이 이제 유명한 미술상이어가지고 아~ 형 그림을 뭐 3번 처음 전시를 냈는데 뭐 어떤 분의 글에 의하면 정말 야수처럼 물어뜯었다 비평가.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나 또는 예술가가 아니래도 고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자기 예술의 세계를 추구했다. 타협을 안 하잖아. 이런 그림 안 팔리니까 이렇게 그려와라 했을 때 절대 자기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고흐가 비록 자살하긴 했지만 네. 정말 그건 너무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고흐가 갔던 예술의 길은 정말 자존감 높은 길이었다. 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고호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고호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동생이 유명한 미술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 한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직업도 없어. 한 푼도 못 벌어. 근데 동생이 어쨌든 한 달 생활비는 보내줘. 그래서 지는 지 가고 싶은데 다 가. 그 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 그것도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리고 사실 집안도 되게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자기 큰아버지가 그 미술가로 가게 된 게 큰아버지가 백만장자까지 나이도 굉장히 부자였는데 요즘 말하면 중소기업 사장님 정도 있어요. 대기업 사장님. 와 그래요? 네. 또 한 분은 그 해군 종장이었고 하여튼 집안이 좋아요 사실은. 아버지가 형제들 중에서는 제일 낮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이 없어서 고호를 후계자로 키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고호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수준인가? 자기가 자존감에 상처받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오바를 해요. 제가 그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때 한번 보세요. 저 청년은 연애를 하는데 항상 좀 뭔가 결격사유 있는 여자를 좋아해요. 핸디캡이 있는 여자야. 네. 자기는 늙고 추하고 못생기고 핸디캡이 있는 여자가 좋대. 그래서 그런 여자를 보면 자기가 멋대로 좋아한다 그래. 원래 이런 거 있잖아. 남자들 중에 보호 아니 자존감 그거하고 달리 자존감이 나지. 예를 들어서 남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뭐 윤전 아나운서 지금 이러면 목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남자들이 꽤 많아. 그런데 누가 봐도 평범한 원래 썩은 생선에 파리가 많이 껴. 꼭 말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 원래 평범한 여자들한테 훨씬 남자들이 여성 시청자분들이 욕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니 근데 뭐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그 표현을 또 과격하게는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훨씬 평범한 여자들한테 많이 접근하는. 근데 연애에 있어서 너무 자존감이 낮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고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그런 여자를 골라요. 네. 근데 한번 나는 제가 이렇게 제 정도면 내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왜? 이제 또 거기서 자존감이 상하면 안 되잖아. 상대방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요. 네가 날 안 좋아하지 상관없다. 난 너를 좋아한다. 맹목적이 되는군요. 그때. 왜냐면 자기는 기껏 그 자기 생각에는 훨씬 낮은 사람을 그렇지. 골랐는데 자기를 거부하면 여기서 또 이게 가는 거야. 근데 그거 되게 위험한데. 그래서 그렇지. 심지어는 자기 사촌이 젊어서 바보가 됐어요. 애가 있고. 네. 아, 보자마자 난 너 좋아. 네? 그때 사촌끼리 결혼한 사촌 사촌을 많이 했었죠. 아, 네.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집으로. 쫓아갔어. 그 집에 들어 그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 문득으로 들어갔지. 근데 이분이 또 목사고 또 자기 외족하고 하니까 좋게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얘기 그런 거 있잖아.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 근데 안 들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식탁에 촛불에다 손을 딱 얹고 내가 손이 타서 불타서 이지러지더라도 나는 끄떡 안 하고 내 사랑을 증명하겠다 뭐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게 갑자기 뭐 딱히 흘러갈 수 있지만 이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게 왜냐면 아니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앞에서 자해하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자존감이라는 개념이 상위 개념이고 저는 자신감은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존감이 높아져서 자존감보다 높이 있을수록 이 사람은 굉장히 만족하고 살아요. 왜냐면 자신감 요 밑으로 떨어지는 게 싫은 건데 이 갭이 이만큼 되니까. 근데 이게 떨어지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같이 이제 붙어버리면은 이걸 잃으면 난 죽는 거야. 그렇죠. 이거 가는 순간 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려갔다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맹목적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면 그러면 또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래서 계속 실패했던 게 사실은 불운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본인의 그 성격 때문에 결국 백부가 나 저런 애 후계자로 못 키워. 그래서 그냥 이해가 가네요. 네. 그리고 또 단점이 좀 반성을 하잖아. 네. 반성을 해서 머리는 좋았어요. 머리는 좋고 그런데 반성을 해서 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럼 주변이 칭찬을 하잖아요. 칭찬을 했어요. 네. 그럼 좋아해줘야죠. 감사합니다.
흡족해야 흡족해야 하나. 어. 흡족해야 되잖아요. 역시 보는 눈이 있어. 자존감이 너무 여리기 때문에 내가 바닥으로 내려가면 맹목적인 행동을 해서 그걸 만회해야 되고 올라가면 그걸 지켜야 돼? 된다는 불안감? 잘난 척을 오버해버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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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극과 극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자존감이 내려가니까 아.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까 왜 평을 욕을 그렇게 먹었잖아요. 그 처음에 그 그림 하나 받은 그 할 때 비평가들이 야만적인 색채라고 그랬어요. 그때 딱 한 명이 네. 고를 좋게 평을 해줬어요. 평생 처음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비평을 써준 거야. 이 고라는 새로운 애가 나타났는데 이거 어쩌고저쩌고 동생이 그 편이 보내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무 흥분하잖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자기 그림을 하나 보냈어요. 그리고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네.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역시 버논이 버논이 좋으시군요. 이 정도밖에 못 쓰냐?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썼어. 진짜 인형. 아 이거 고급과네. 고급과네. 아 임지연은 고급네. 고급과네. 박사님이 힌트를 줬잖아요. 원래 척을 하게 된다고. 원래 작가들이 예전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원래 작가들이 작가 곤조가 있다고 옛날 때 그랬어요. 작가 고집이라든가. 그렇죠. 아집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정말 누구리가 그 힘들게 살다가 수백 수천 편을 그리는데 저기 칭찬 하나 왔는데 첫 줄 고맙습니다. 한 두 줄 고맙습니다. 끝날 때 고맙습니다. 그리고 A4 용지 한 세 페이지를 평론은 너는 세상을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림을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내가 볼 때 너는 뭘 잘못 보고 있고 잘못이냐. 완전히 가르침을 줘라. 아 뭐야 댓글에 윤고우라고 막 올라왔네. 윤고우 선생님. 저는 답을 맞춘 것 뿐입니다. 열심히 한 학생입니다. 유튜브 제목 바꿔보는 게 어때요? 윤고우. 힌트를 안 돼, 안 받고. 고.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천재들은 대체적으로는 자존감이 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자존감이 너무 높은데 그렇죠. 이걸 따라와 주지 못하는 세상이 한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자존감이 높은 게 사실인데 이분은 굉장히 그분은 이렇게 생각한 건가요? 아, 이 모든 세상이 내 수준을 못 따라와? 아니 그게 바로 그건데 자존감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내려가도 사고를 치고 올라가도 사고를 쳐요. 아 그리고 머리는 좋아가지고 방금 기자님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 올라갔을 때는 이런 논리를 갖다 붙이고 내려갔을 때는 저런 논리를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항상 오바해요. 그러니까 막 남 탓도 잘하고 사회 탓, 자기 반성은 하나도 없어. 내가 정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보고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니?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쵸. 그래서 아니 걔가 싫은 거니까 너를 싫은데 그럼 잊어라. 아니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자기가 자기를 사랑 안 하니까 남이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남이 인정을 안 해주면 그걸 못 견디는 거야. 자기 존재의 이유가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남이 인정해주면 또 오바해버리는 거야. 아 뭐 어떻게 해 걔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예. 그래서 누구하고든지 처음 만나면 사랑을 착해요. 확 좋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내가 이번에 정말 제대로 만났다. 그래서 같이 얘기하잖아. 친해지잖아. 이제 잔소리가 시작되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근데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네, 근데 지금 딱 선생님 얘기하는데 정말 주변에 나도 몇 명 떠올라. 오 그러니까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떠오르거나 그럴 수 있는데 5호가 비극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될 이게 10년 남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인생을 파멸시켰거든요. 그 고의 그림에 재미는 엄청나게 그렸잖아요. 창고에 둘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 또 주변에 막 줘요. 그럼 받아서 아까 말한 거 닥터 가세의 초상 있잖아요. 네. 가세가 그걸 받아갖고 자기 어머니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닭장 마개로 썼어요. 아. 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아~ 닭장벽이에요. 아~ 근데 정말 다행히 닭을 그림이 닭 쪽으로 안 가고 위쪽으로 닭 반대편으로 가 있어가지고 조상이구나. 그리고 어머니한테 많이 보냈어. 그럼 어머니가 자식이 보내는 건데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집에 쌓아두다가 엉덩 쌓이잖아. 그럼 네덜란드 사람이잖아. 벌판에 나가요. 마차 신고 그 들판에다 막 집어 던졌어요. 저런.
나나를 뿌렸는데 나중에 고흐가 유명해지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주스러 갔어요? 전부 벌판으로 나가서 죽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와. 그래서 고흐 그림은 산산이 흩어져 있어요. 와, 진짜 불행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존감에 감정적인 상처를 받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그런 말 했지만 자존감이 저는 높다 낮다라는 말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그 때에 따라서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낮아서 높은 척 행동하기도 하고 높으니까 낮게 행동하기도 하는데 자존감을 그 저기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근데 고흐는 너무 천성적으로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게 연약하긴 했는데, 그래서 고흐의 결론은 뭐냐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존감을 다루는 훈련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근데 좀 희한한 게요. 네. 그 저는 자존감은 당연히 사랑받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가정이고 그렇게 부러워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동생 태우보다 더 삼촌이라든지 큰아버지라든지 더 사랑도 더 받고, 어느 정도는 유복한데 왜 그런 사람이 자존감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인데, 고흐 같은 경우는 좀 병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개인적인 성격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개인적인 노력과 사회적 노력이 같이 가야 된다. 네. 근데 고흐가요 지금부터 뭐 몇 년이야, 1800년 후반이니까 지금 다 150년 전이잖아요. 네. 근데 참 그게 무서운 게, 고흐가 알았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지금은 다 치료하는데 그때는 치료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존감을 교육적, 사회적으로 해결해 줄 자존감이나 다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너 못난 놈, 저 이상한 놈, 넌 왜 그래, 성질 더럽구나,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니까 천재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여렸던, 좀 정상, 비정상적으로 여렸던 사람을 치료만 잘 받았으면, 그렇죠, 사회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장치도 없었고 나중에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데 그 병도 당시에는 치료가 다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와서야 정신 분석학이나, 그렇죠, 이제 시작이 되려고 네. 했던 시기니까. 근데 그때는 더 끔찍했잖아요. 정신 분석학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 머리 그냥 프로이드 같은 데, 프로이드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그 닥터 가셰가 처방을 했고 막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저게 치료가 아니고 병을 더 악화시켰다. 아. 근데 그 가세 잘못도 아닌 게 그때 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결 뭐 네, 그때 그렇게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정신 분열증 설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성병 때문에 그 갔다는 설도 있는데, 무슨 병이든 간에 고흐가 무슨 병이었단 얘기인데 당시 의학으로는 다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적 노력, 고흐의 얘기를 볼 때는 느끼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안 됐잖아요. 그쵸. 그런데 본인 탓도 크고 사회적 탓도 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가져가면 된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자존감이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을 많이 봐요. 제가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하는데 정말 그게 개인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눈에 보여요. 그럴 때는 진짜로 사회적 도움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까 박사님께서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또 고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인문학을 통해서도 이 자존감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각각의 사례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거는 사실 정신분석학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뭐 여기서 너무 이렇게 심오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인 부분을 갖고 한번 어떤 케이스 하나를 보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링컨이에요. 링컨이면 뭐 저기 대부분 사람이 생각하기에 링컨 정도면은 뭐 자존감 1탈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죠. 링컨이야말로 정말 오두막집 출신이고, 링컨이 살던 오두막집은 지금 출입 금지인 거 아세요? 왜요? 왜요? 군립공원인데 너무 오지여가지고 거기를 사람이 찾아가려면 도로 뚫고 해야 되는데 오지고요? 지리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거기를 지금 막아놨대요. 미국 사람들이 링컨을 신처럼 존경함에도 불구하고 집을, 그게 밤에 있으면 통나무집 앞으로 곰들이 기어다녔다는 정말 그런 집이에요. 그런 곳에 살았고, 그런 사람이 지방에서 중앙정계로까지 진출하는 동안 이제 수많은, 그리고
그 당시 미국도 철저하게 가문하고 학벌 사회였거든요. 아하. 근데 가문도 없고 학벌도 없잖아요. 이 양반 진짜 초등학교 학벌도 없잖아. 아니, 초등학교 다녔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학벌이 전혀 없어요. 어, 그래요? 네. 그런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고통을 겪었죠. 그럼 링컨은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오늘 사례는 저기 윤재나 아저씨가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링컨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5년 미국의 특허 전문 변호사 조지 하딩의 필라델피아 법률 회사가 거대한 사건을 하나 맡게 됩니다. 이 미국 굴지의 농기계 회사가 수학기계를 두고 특허권을 소송을 당하자 하딩을 변호사로 고용을 했는데요. 재판이 시카고에서 벌어지기로 되어 있었기에 하딩은 인맥 지연을 감안해서 현지인, 즉 일리노이주의 변호사를 참여시키기로 합니다. 이때 일리노이에서 제법 유명했지만 전국적으로는 완전 무명이었던 링컨이 추천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변호사였었어요? 자, 일단 링컨은 이 일로 고무되었고 열심히 재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재판 장소가 오하이오주에 있는 신시내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 당연히 링컨을 고용할 필요가 없죠. 없어졌겠죠. 그렇죠. 하딩은 링컨을 빼고 에드워드 스탠턴이라는 이 명문대 출신의 총명받는 젊은 변호사를 택합니다. 그런데 사무착오로 링컨에게 이 통보가 전해지지 않았던 거죠. 아~ 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링컨은 준비만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준비 열심히 하고 신시내티로 갑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에 여보세요? 처음 와보는데? 하딩과 스탠턴을 만난 거죠. 링컨은 인사를 건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휴!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뭉쳐서 가시죠. 라고 링컨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딩과 스탠턴은 놀라 질색을 하는 거죠. 얘기 안 했다. 야, 얘기 안 했는데. 뭐, 암마. 링컨은 자신들과는 격이 맞지 않는 촌구석 시골뛰기 변호사였던 데다가 그때 링컨의 복장 역시 자기가 촌뜨기임을 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들은 하, 제 옷까지 저렇게 입고 왔어. 옷은 괜찮은 건데 살이 쪄서 들러붙어서 그렇지. 옷은 괜찮은 건데. 링컨은 바지는 발목 위로 올라가는 바지를 입고 끝에 둥근 공이 달린 파란 우산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anyhow 스탠턴이 하딩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이, 저 긴팔 원숭이는 왜 끌어들인 거예요? 저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쓸모도 없는데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다 들으라고 다 들리게 한 소리죠. 그리고 두 사람은 얼른 링컨을 못 본 척하고 지나쳐서 갔습니다. 자, 여기서 깜짝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링컨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와, 저는 와, 이 상황은 자존감이 아무리 높아도 사실은 아, 속이 상할 상황이죠. 당연히 속이 상할 상황이죠. 그 저는 뭐 지금 이때 당시의 상황은 지금하고 다르니까 옛날 상황으로 따졌을 때는 정말 오랜 거리를 가서 만난 거고 따로 이 사람들이 가버리면 연락할 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물어볼 사람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야, 나 지금 재판 준비하고 왔는데 니들 왜 나보고 쌩까냐? 지금 뭐냐 지금? 지금 너 나 오촌스럽다 그러는 거냐? 잠깐 와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때리려고? 아니 그 얘기하자 이거지. 왜 도대체 니들 나 무시하고 가느냐? 지금 얘기하자는 투가 아닌데? 내가 지금 너 쳤어? 말로 하자잖아. 말로 하자잖아. 네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마치 내가 칠 것처럼 느끼잖아.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기자님은요? 속이 일단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속이 많이 상하고 아, 나 같으면 에이씨 그냥 댓글 벌써 나와. 아니 정식님 거마비는 좀 줍시다. 누가 그랬는데 가방에서 권총 꺼낸다. 누굽니까? 어, 어떻게 저를 그렇게 잘 아세요? 어, 양진님. 유다이. 상대편 전론 편에 서서 아~ 싸운다. 근데 이게 교수님 이거 아닙니까? 옷 때문에 생긴 일이군요. 옷 때문에? 비님 근처 백화점에서 옷을 사야 아! 제 옷 때문에요?
근데 이게 이거 아닙니까? 그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생각한 게 야 감히 네가 내 레벨까지 올라와. 그러니까 들으라고 한 얘기지. 들으라고. 자 다시 그러면은 정답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재판은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뭐 링컨과 상관없이요. 일단 있던 재판이니까요. 그때 링컨은 자비를 들여서 그 재판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청합니다. 아 돈을 내고 봤었어야 돼요. 네, 왜냐면 아니 생활 그 거주 이제 자기가 써야 돼. 아 모텔비라든가 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 초청이 된 게 아니니까요. 그죠. 자신의 긴팔 원숭이라고 불렀던 스탠턴의 연설은 더욱더 열심히 경청을 합니다. 화가 나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거의 넋을 잃고 감동하면서 들었다고 합니다. 배웠구나. 거기서 배운. 아 여기 역시 이것이 그릇이구나. 그렇지. 그리고 재판이 끝나자 링컨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법을 공부하겠다. 우린 우리 지역의 소송에 대해서는 어떤 변호사에게도 뒤지지 않지. 하지만 이 사람들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네. 법을 공부할 시간이 많았고 안정되게 법을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고 있었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곧 그들이 일리노이 주에까지 진출할 거야. 나는 그들이 나타날 때까지 대비해야 할 것을. 아 이게 지금 제가 아까 그 비평가 제리 살츠라는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격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기억하라. 당신은 자신이 안다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덜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자존감이 무너질 필요 없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자존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릇이 아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를 96점짜리라고 했잖아요. 96점과 100점은 4점 차이인 것 같지만 0점에서 96점보다 가기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자존감이 높다 정도 평균치의 사람들이라면 아 그래? 그래 뭐 나중에 내가 더 훌륭해지면 언젠간 날 찾으러 오겠지. 아쉽지만 뭐 그래 잘해라 라고 자기 일리노이주로 갔을 거예요. 아마 이 선택도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그렇죠.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얼마나 높았으면 그걸 뛰어넘어서 이들을 본받으러 공부를 하러 온 거죠. 격이 다르네. 그리고 거기서 냉정하게 잃지 않고 내가 그냥 쫓아가겠다 아니라 아 이제 얘들이 진출하면 난 얘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렇지. 와, 내가 쟤들한테 배워서 이기겠다. 아 갑자기 대단하지? 너무 부끄러워졌어. 왜냐면 얼마 전에요 방송에서 저는 그래도 방송을 한 지가 16년 17년 차 정도 되고 있거든요. 나름 열심히 살아왔고 나름 인정받고 살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존경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이 나의 자존감이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일이 끝나고 나서 생각보다 일이 너무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하루 숙박을 해야 되는데 아,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상할 정도의 곳인데 여기서 나보고 자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탠턴이 얘기했을 때 그 앞에 링컨의 기분이 날 이랬겠죠. 무시하는구나. 네. 실제로 무시했고. 근데 그랬을 때 저는 그냥 화를 냈거든요. 아까 제가 링컨이 그 스탠턴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 물어봤을 때 나는 화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링컨의 행동은 달랐잖아요. 그 진짜 자존감이 100점짜리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게 와 소름이 돋기시네. 3라운드가 또 있어요. 또 해요? 또 있어요. 3라운드 또 있어요. 이거 윤재나 아나운서 안 가르쳐줬어요. 자 여기서 링컨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스탠턴은 이 소송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꾸 날 가르치면서 스탠턴 아, 지금 이미 스탠턴 하딩 링컨 링컨의 벗 바스키퍼 아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저도 이거를 지금 받았어요. 여러분들 미리 읽은 게 아니고 지금 순간순간하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딩이 됐고 스탠턴이 됐고 링컨이 됐는데 링컨 벗입니다. 아니 만족합니다. 네. 네 여기서 링컨의 바이더 피퍼 브로 네 복수가 시작됩니다. 스탠턴은 지금 여기 오하이오 주에서 열린 소송이 있잖아요. 이 소송에서
스탠턴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승승장구해서 워싱턴에서 막대한 돈을 버는 1급 변호사가 됩니다. 그런데 1861년, 겨우 6년 만에 이 자신이 긴팔 원숭이라고 불렀던 촌뜨기 변호사가 덜커덕,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 돼서 워싱턴에 나타난 겁니다. 자, 대통령 링컨이 스탠턴을 불렀습니다. 링컨이, 네, 스탠턴을 불렀어요. 자, 이와 이렇게 된 김에, 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아, 이거 내려옵니다. 지금 신이 내려왔어요. 내려옵니다. 자, 링컨이 됐습니다. 긴팔 원숭이 저런 촌뜨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나는 대신 큰 그릇을 갖고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스탠턴을 부릅니다. 뭐라고 할까요? 스탠턴? F*** you. 아, 이거는 그때 그냥 정말로 그 담아뒀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제가 방송에서 용서를 하고자 했던 건 아닙니다. 이건 오해하지 마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근데 그 와중에 윤정길님께서, 맞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국방부 장관의 자리를 제안합니다. 자, 에필로그 좀 재밌으니까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링컨이 저격당하자 스탠턴은 링컨이 사망할 때까지 모두 놀라워할 정도로 냉정하고 침착했으나 결국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누가? 스탠턴이? 네, 스탠턴. 당연하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부끄러운 거야 이거. 또 그것도 있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인데, 원래 남자는 자기 알아주는 사람이지. 그렇죠. 원래 링컨이 막 대통령이 저격당하면 국무장관이 해야 되는데, 네, 그때 국무장관도 암살 대상에서 중상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3순위가 스탠턴이었어, 국방장관. 그래서 이제 대통령 대행을 하면서 이제 요즘 말 계엄 체제를 유지해요. 남북 전쟁을 같이 계속. 그렇죠. 남북 전쟁 때 스탠턴이 국방장관이었어요. 이 호러스 포터에 의하면, 이후 그는 며칠 동안 지칠 줄 모르고 수도를 방어하고 음모자들을 체포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걷잡을 수 없이 슬퍼했고, 누군가 링컨의 이름을 꺼내기만 해도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의 비서였던 존 헤이는 스탠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모두들 장관께서 이만큼이나 세상을 떠난 대통령과 가까웠는지, 대통령이 얼마나 장관을 사랑하고 신뢰했는지, 그 믿음과 신뢰를 뒤흔들려는 노력이 얼마나 무익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재밌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링컨 스토리? 아니 근데 사실 이러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자존감이 생겼는지가 사실은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요. 아니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아니고 원래 타고난 성품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존감도 약간 타고난 게. 왜냐하면 그 정도 인물이었죠. 맞아요. 말해야 안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건 이제 어떤 개인의 사례였고, 근데 개인의 사례는 사실 이렇게 좀 아름다울 수 있어요. 개인의 사례는 아름다울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할 때는, 이게 조금 좀 유치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예전에 유럽의 17세기부터 19세기의 군복을 보면 되게 화려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나폴레옹 군 딱 쳐보시면, 뭐 진짜 뭐 연미복 같은 거 입고 있고, 뭐 이렇게 뭐 바지 입고 있고, 모자도 이렇게, 그러니까 말단 쫄병까지 그런 걸 다 입고 있거든요. 바지가 왜 반바지에다가 왜 스타킹이나 타이즈 같은 거 신었거든요. 이 반바지를 그때 뭐라고 불렀냐면 퀼롯이라고 불렀어요. 이 퀼롯 바지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상류층이나 아니면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바지였다고. 이거를 병사들한테, 병사 말단 쫄병들한테까지 다 입혔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말단 쫄병한테까지 이런 옷을 입혔어야 되냐, 그 얘기를 보고.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그렇죠. 자존감을 높여요. 왜냐하면 이전까지의 군대에서 군인을 모집하는 건 국가상비군이 없었어요. 거의. 우리가 예전 토크멘터리 전쟁사에서 얘기했지만 대부분 용병이었다고요. 근데 이 용병들이 거의 깡패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에 대한 인식이 별로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17세기 들어가서야 어떤 이제 국가 개념이라는 게, 그 전까지는 도시국가였으니까 국가 개념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쟁이 났을 때 국가 존망이 걸려 있으니까 내가 내 한 몸 바쳐서
저 곡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군대를 모으려면 지원병 지원병한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때 당시에 국민 그러니까 징집이 안 됐다고 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원하라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영국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 킹스 실링이라고 해서 왜 1실링짜리를 막 흔들어요. 그러니까 술집 앞에서 불황자나 술주정뱅이 갖고 그거 받고 오는 거예요. 그냥 입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군인들의 상태가 군인들의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냐 그걸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청교도 혁명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청교도 혁명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인데 이 올리버 크로멜의 부대에서 가장 유명한 부대가 아이언사이드라고 해서 철기병이었어요. 근데 이게 올리버 크로멜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게으른 하인이나 저급한 술집 급사 그리고 신사인 척 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자들은 우리 철기병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그때 당시 대부분 군인들이 이랬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웰링턴 장군 있어요. 유명한 웰링턴 장군 그 나폴레옹을 격파했었던 그러니까 영국 육군의 대부죠. 근데 이 웰링턴 장군이 또 하는 말이 뭐냐 아무리 비천한 계급의 저급한 인간일지라도 군대에 입대하는 자살 행위를 스스로 선택할 사람은 100명 중에 단 한 명도 없다. 한마디로 이때 당시의 군인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수주정뱅이 뭐 급빈자 이런 좀 2등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군인으로 모아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게 하기 위해선 이들이 사회에서 입던 옷보다 훨씬 더 좋은 옷을 입혀줘요. 입는 순간 1등 시민처럼 보일 수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군복 이런 걸 입혔어요. 그래서 군대의 자존감을 올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럴 필요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왜 우리 영국군 하면은 뭐 빨간 옷 입고 있잖아요. 그게 시작된 게 아까 올리버 크레멜의 철기병 부대가 빨간 옷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털 달린 골무 옷 쓰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고 또 하나 이때 당시에 전쟁이 일단 전쟁이란 건 일단 사람 수가 많게 보여야 되잖아요. 네. 윤전 아나운서는 저기 대학에서 아마 건축과였으니까 색채학 같은 거 배우셨을 거예요. 색채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색은 그 확장성이 있잖아요. 색깔이 확장성 그래서 좀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다 원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빨간색, 파란색, 녹색, 하얀색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많아 보이죠. 네. 그러니까 훨씬 숫자가 많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어떤 집단에 대해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선 뭐 개인적 사례가 이런 거는 이런 걸 적용한 건 말도 안 되고 일단은 겉에 보이는 게 훨씬 좀 좋아지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입어서 아 나 이제 2등 시민이 아니라 1등 시민으로 올라왔다. 아까 허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부심이 들게끔 해야 돼요. 이런 사례가 대단히 많았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집단에서의 자존감 높이는 저는 자존감이 주제라 그래서 어깨 제일 넓은 옷까지 왔거든요. 제가 오늘 1등 시민 아니에요? 보통 여성분들의 자존감은 어깨 쪽보다는 다른 다 자신 있거든요. 아 200점 맞잖아. 아 여러분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 뭐 오늘 자존감, 뭐 자존심, 자존감에 대한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어떤 외국 드라마 하나 보면서 거기서 정말 좋은 얘기를 들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좋대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점점 운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게 된대요. 뭐 우주의 기운이 계속 아 그런 거 말고 난 그런 거 안 돼. 그래서 제가 운이 좋나 봐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계속 운이 모인대요. 그러니까 모인대가 아니라 모인대요가 아니라 모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리고 나쁜, 좀 안 좋은 일을 하면 한 번에 운을 그냥 털어내는 것 같거든요. 근데 분명히 언젠가 인생의 기력을 얻는 거예요. 아, 얘기 안 하겠어. 아니야! 듣고 있어요! 왜 듣는 사람 생각을 안 해요? 아, 이렇게 자존감이 예민하면 안 되는데. 난 계속 듣고 있는데 왜 얘기 안 하지? 그래서 언젠가 승패의 기로가 있는 인생이 어느 시점에 왔을 때 내가 뭐 좋은 일을 좀 많이 했으면 분명히 그 운이 몇십 배로 나한테 오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약간 우주의 기운 같은데? 우주의 기운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기자님 때문에... 말씀 어느 정도 저는 동의해요. 이게 사실 책 시크릿이라는 책 아마 됐거든요. 무슨 진짜로? 나는 그 시크릿이라는 책 자체를 약간은 안 믿으세요? 네 조금은 아 근데 저는 약간 있어. 그걸 좀 믿어요. 너무 터무니없다? 너무 이렇게 운명의 모든 걸 맡기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쉽게 말해서 지나가다가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아까 꾸준 씨가 얘기한 것 같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얘기 있었을 때, 어려운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한테 다가서 뭐 세상 사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아 근데 그건 있어. 진짜 있어. 뭐냐, 뭐가 있냐면 저는 의미는 일맥상통 통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는 다른 게 뭐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래도 잘했구나라는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내 얼굴 표정이나 내 행동이나 자신감이 긍정적인 오호라가 생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불쌍한 사람이 있어. 근데 내 주머니에 지금 2만 원이 있어. 근데 난 오늘 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오늘을 살아. 근데 저 사람은 지금 만 원이 없으면 정말 배고프게 오늘을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랬을 때 내가 무시하고 갔을 경우에 나는 내 돈 만 원은 더 있지만 난 오늘 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살았거든. 근데 만 원 내 주머니에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떨까? 라면서 얼굴 표정도 안 좋아지고 내 마음도 안 좋아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자괴감도 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얼굴 표정이나 내 오라도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지. 그게 운이라고 얘기할 수 없이 실제로 얼굴이 그렇게 변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면 점점 좋은 얼굴과 점점 나쁜 얼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자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인문학 쪽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자존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감정에 상처 없이 세상을 절대 못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는 거, 우리 갑질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 자기 자존감을 위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정말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존감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못 배운 사람이지. 그런 거를 고쳐야 되고, 그다음 기자님 군대 얘기할 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조직은 자존감을 죽여야 한다라는 조직 집단의, 옛날에 우리가 잘못하는 게 군대라든가 조직 같은 데서는 자존감을 죽여야 한다라는, 그래야지 조직에 충성해.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군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조직에 들어가면 일단 자존감을 꺾잖아. 자존감을 꺾어야 저놈이 이제 조직에 충실한 뭐이 된다. 요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보통 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우리가 약해요.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 확실히 고쳐야 되지만 사회를 고쳐가는 건 사회를 고쳐가는 거고 그 자존감은 개인 감정 영역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 부당한 거에 꺾이지 않으려면 자기의 자존감을 잘못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그거 교수님, 제가 항상 교수님한테 드린 말씀 아닙니까? 부당한 제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역할. 자존감이 너무 세지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전 들긴 해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자존감이 높아지면 혁명하고 싶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근데 저는 저기 그냥 제가 겪었던 일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내가 옛날에 힘들게 지낼 때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고통받으면서 굉장한 데미지를 입었구나. 그리고 그때 내린 생각이 이 데미지는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정말 이거 정말 절반 억울하게 평생에 그 고칠 수 없는 데미지를 입었구나 라는 쪽으로 갈 거냐. 근데 저는 다른 결론을 얻었어요. 이런 데미지를 두 번 다시 입지 말자. 내가 지금까지 입은 걸 평생 회복하지 못한다 해도 상관없다. 앞으로는 이런 거를 두 개는 먹지 말자. 그래서 사실 내가 말로만 100점이지 나라고 자존감의 상처를 안 받겠어요. 아, 그럼 늘 받아요. 늘 기자님한테는 늘 받아요. 아 이거 오늘 왜 이렇게 방송하는데 나는 이렇게 유머가 안 되나 뭐 기타 등등 다 그래요. 저는 뭐가 됩니까? 교수님 인간은 누구나 근데 확실히 근데 유머는 이쪽이 강하죠.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 자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고우가 안타깝잖아. 이 양반은 정말 산지사방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360도로 써야 돼요. 결국 그게 최후의 한 발이 자기한테 향했어.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지금 뭐 얘기는 다 하셨어요. 어차피 사회적으로도 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자존감은 사실은 어떤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끝으로 아주 간단한 게 사실은 이런 상담이 제일 많아요. 나는 우리 집이 이렇고,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내가 일하려고 했던 이렇고, 학교에서 이렇게 했다.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사실은 정말 너무 깊어서 손을 넣을 수 없을 정도의 자존감이 떨어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이 내 길을 막았어. 근데 그 길을 내가 꼭 가야 될 길이야. 그러면 1cm만 가도 된다는 마음으로 전진하면 돼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나는 100m를 못 가니까 1cm 안 갈래라고. 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회적 역기능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렇죠. 사회적 순기능에 좀 포커스를 그래서 100m를 갈 거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그러죠. 근데 1미르를 가도 내 최선을 다해서 간다 그렇지. 그러면 그리고 저는 그래요. 남 때문에 못 갔으면 내 탓이 아니야. 전 항상 그래요. 거기에 1미리만 보태도 되겠습니까? 예. 1미리를 앞으로 갔을 때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꼭 칭찬해 주고 사랑해 주세요. 저는 자존감은 무조건 사랑받는 거, 응원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신 주변에 어떤 사람이 1mm를 전진했어요. 정말 죽을 똥 살 똥 노력해서. 그렇다면 꼭 칭찬해주고 예, 꼭 그것에 대해서 표현해주세요. 아,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윤재현 아나운서. 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한다면. 네, 아까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늘 항상 어릴 때부터 제 일기장을 보면은 제 보물의 1순위가 저희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늘 언제 어디서나 나의 버팀목이 되주는 부모님이 있고 형제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물론 이게 조금 누군가에는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저한테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큰 버팀목이기 때문에 사랑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당신이 만약에 그걸 못 받으셨다면 꼭 당신이 이룬 가정에는 그 사랑을 주세요. 그럼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가족은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게 왜요? 지금 이런 말 나왔다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고인물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는 항상 인문학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많은 공통점이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고민들에 대해서 예,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어떤 거 좀 해주세요 라는 댓글도 좋고요. 아 이런 건 참 좋았어요. 아, 이런 점은 좀 이렇게 해주시면 될까요? 라는 많은 이 응원글들 다 바라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면 산으로 갑니다. 오늘도 박사님이 댓글 보니까 이게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면 아마 저희 고인물의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주제와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이었습니다.